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양소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의 최고봉 양소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죠. 자,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해서 제한속도 30대 있죠? 잘 가고 있는데? 엄마! 뭐야? 어떻게? 뭐라고 붙였어? 여기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한속도 30.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아요. 아. 와. 아, 요새 오토바이라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배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도 운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제한속도 30이라고 써있는데, 뭐가 생각나요? 스쿨존. 스쿨존. 네. 여기는 스쿨존은 아니야.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데 근처 어디 초등학교 있으면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죠. 네.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16,000 몇백 개, 단 700 개 있대. 그럼 이렇게 생긴 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가 천천히 지나가는데 저기서 갑자기 뭐가 톡 튀어났다. 그리 생각하면서 이 사고 여기 중앙선은 없어요. 중앙선은 없고 여기 뭐지? 여기가 양쪽에 횡단보도 있는 걸 보면 여기 뭐야? 네 거리를 교차로라고 그래요. 교차로. 네. 아, 신호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호등 없는 이럴 때 우리 양 변호사님은 저럴 때 한쪽에 차들이 쭉 서 있어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야. 네. 이럴 때 지나가요? 아니면은 멈췄다가 가야 되겠네요. 멈췄다가요? 솔직히 얘기해 봐. 솔직히 저럴 때 멈췄다 간다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봐. 아, 솔직히 얘기해봐. 속도를 줄이죠. 그 속도를 줄여. 네. 속도를 얼만큼 줄이는 저거 피할 수 있을까? 이거는 거의 진짜 멈춘 것처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천천히 시속 10으로 갔어. 10으로 갔는데 이때. 지금 막 요 차를 막 지나는데 10으로 가다가, 괜찮네. 가는데 튀어나와도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하겠네. 못 피하죠. 네. 저럴 때 저걸 피하려고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진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멈췄다고 가야 되잖아 또. 네. 그럼 멈췄다 가는데 튀어나오면 어떡할 거야. 저 오토바이 보지도 않고 튀어나왔는데. 저거 피하려고 그러면 차 타고 움직일 때 거기 누구? 저 큰애, 큰애는 잘 안 타려고 그러지? 아니요. 저는. 잘 타요? 네. 그러면 큰애를 너 내려서 저기 차원 안으로 봐. 그러면 엄마 오케이? 엄마 오케이? 그래 하면 피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즉 조수가 있어야 돼. 네.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거의 그럼, 없죠. 그럼 이번 사고 나한테 잘못 있다 없다? 자동차에 잘못 있다 없다?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저 사람 사망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사망할 수 있어. 넘어지면서 저 지금 이거 오토바이에서 넘어지면서 헬멧도 안 썼잖아. 네, 헬멧도 넘어지면 머리 꽝 하면 죽을 수 있어. 사망 사고면 무죄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는데요. 사망하면 또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럼 어쩌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난 가긴 좀 사거리에서 무조건 멈췄다가 아니 멈춰도 가는데 튀어나와. 네. 그럼 이 차가 이 차들이 전부 다 이게 불법 주차 차량도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네. 신호가 끊겨서 멈춘 거야. 네, 그러면 네. 저 차가 불법 주정차도 아니야. 네. 원래 교차로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주정차 못하도록 돼 있어. 근데 저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는데 앞차 멈추니까 따라 멈춘 거야. 저걸 갖다 단속 못해. 이건 정말 하늘이 도와야만 사고를 그렇지. 막을 수 있는 경우겠죠. 운이 좋으면 사고 안 나고 운 좋은 차는 지나가고 운 나쁜 차는 여기 부딪히는 네. 거야.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지나올 가야죠. 때 보고 빼꼼히 보고 괜찮네. 자동차는 못 와요. 좁아서 그지? 네. 근데 저렇게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 저걸 어떻게 피하겠어. 3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애기 이름이 뭐였죠? 민식이.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돼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에서 누가 다쳤을 때?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그때 처벌을 어떻게 한다? 강화한다. 무겁게 한다. 네. 얼마만큼? 사망했을 때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만약에 다쳤을 때는 1년에서 15년, 벌금은 500에서 3천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저게 오토바이가 아니라 어린이가 만 13세 어린이가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이 자전거 타 갑자기 이렇게 나왔으면 똑같은 사고 날 수 있는 거야. 아, 정말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어린이도 역시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봐. 그러면 자전거 이렇게 나오다 사고 났으면은 그때는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 이렇게 사고 났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자는 유죄냐 무죄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무죄야. 근데 네. 너도 조금 잘못 있다 그러면 그게 유죄야. 네. 그럼 조금 다쳐서 벌금 500만 원 이상. 만약에 사망하면 3년 이상이야. 아,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예 어린이 보육원 안 가야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린이 보육원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앞으로 되겠네. 이제 집에서 나오다가 어린이 보육원 있지 네. 그러면 빠꾸에서 뒤, 빠꾸 아니고 빽빽빽빽 굳이. 후진해서 네. 후진해서 뒤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렇다고는 이 사건을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는 어린이를 상 어린이였다 그러면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투표를 해봤어요. 네. 그 결과 보겠습니다. 한문철 TV에서 투표를 해봤는데요. 변호사님이 국민 참여 재판을 유튜브에서 그냥 하고 계시네요. 아 국민 참여 재판 그렇지 그렇지. 아, 국민 참여 자 재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투표 결과. 자 투표가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즉, 운전 잘못 없다가 몇 퍼센트? 83%. 블박스에도 일부 잘못 있다 몇 퍼센트? 16%. 16%. 결국 자동차에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네.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6%예요. 2695명이 참여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판사를 잘 만나야 되겠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니야 무슨 경찰을 잘 만나야 돼? 맞아요. 경찰. 교통조사관 저럴 때. 무죄할까 안 할까? 경찰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지. 네. 그럼 경찰은 일단 경찰은 안 할. 일단 올려서 보고. 그렇지. 네. 검사가 저거 무혐의 할까 안 할까? 검사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판사한테 넘긴다? 네. 아 판사한테 가면은 네. 운 좋으면은 그렇지. 83%대 16% 확률로. 그러니까 판사가 네. 83%에 해당되면은.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저 네. 자전거 갑자기 튀어났으니까 아무리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잘못 없습니다 해서 무죄가 될 거고 네. 16%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더 조심해서 갔어야죠. 맞은편에 차들이 쭈르륵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학교 늦을까 봐 뛰어나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 교차로니까 거기는 자전거 나올 수도 있고 혹시에 대비해서 조심해서 운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하면 그게 뭐다? 유죄가 되는 거죠. 운전을 안 해보신 분은 유죄를 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 사고 마음은 100대 0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100대 0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사람이 이렇게 다치면 게다가 만약에 네. 어린이가 저 사망했다 쳐봐. 아, 그럼 판사가 무죄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그 중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 자전거는 민식이법으로 가져갔는데요. 3월 25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만 보이면 안 가야 돼. 아니 안 갈 수는 없어요. 어쩌만 보이면 정말 조심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번 사고는 내 마음도 양 변호사처럼 100대 0이에요. 운전자가 네. 저럴 때 어떻게 가겠어.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못 피해요. 그래서 저런 사고 이제 100대 0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법원에서는 100대 0 안 하고 그래도 혹시에 대비해서 되는 거 아니냐 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이 끊어져 있다 중앙선 끊어질 때는 교차로다 교차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 대비해서 만일에 대비해서 좀 더 조심하면서 좀 더 어떻게 조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런 경우에는 전방 네. 및 좌우를 상세히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다루면서 아무리 핸들 잘하면 뭐해? 아무리 브레이크 잘하면 뭐해? 저거는 진짜 못 피해요. 못 피하는데 운입니다. 운에 의해서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된다는 거. 정말 안타깝고요. 이번 사고 100대 0이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유무죄가 가려진다 그러면 그리고 어린이가 크게 다치거나 또는 사망했다 그러면 블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인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 이거 보니까 제가 운전경력 20년 차인데요. 정말 운이 좋았구나. 그렇지.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겠어요. 사고 안 내고 운이 좋은 거예요. 네. 민식이법이 진짜 무서운 법이네요. 아, 취지는 참 좋아요. 네.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앞으로 3월 25일부터 운전자들 정말 조심의 끝이 어딘지 네. 나도 몰라. 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 매설 지역이다. 지뢰. 미확인 지뢰 매설 지역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조심하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